원래는 팔째에 이 가물이 많다, 언니야. 응? 한 가지만 물어볼게. 그러면 신을 받으려고 지금 나한테 이 화장한테 온 거야? 아이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자반성이야. 응? 결혼했어요? 네. 응?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 결혼한 지 오래 됐어? 3년 정도 됐어. 지금 왜 이렇게 마음을 못 잡아, 언니? 어? 마음이 많이 불안한데, 응? 맥이 하나도 없다, 언니야, 어째? 응? 어? 신랑하고 안 좋아요? 어? 언니 사주를 보면, 어? 결혼도 너무 일찍 했어. 결혼이 좀 늦어야 되는 사주고. 어, 시집을 가도 늦게 가야 되고, 언니가 원래는 팔자에 이 가물이 많다, 언니야. 응? 사실 그것 때문에 왔어요. 응? 사실은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그것 때문에? 네. 왜 무당집에 우리 집 말고 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여러 번 갔는데 저쪽 가면 이제 신 받으라고. 어디? 무당집에서? 네. 또 저쪽 가면 또 안 받아도 된다고 하고. 언니가 사주가, 응? 신가물은 있어요. 팔자에 언니가 결혼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사주는 맞아. 근데 신가물이 많다고 무작정 신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언니 올해 또 운으로 보면은 언니 운이 꺾이는 운이야. 그러니까 더 힘들고 또 그런 소리를 들으면 더 불안정해서 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그러면 신을 받으려고 지금 나한테 이화장한테 온 거야? 고태신당한테? 아니면 확인을 하려고 온 거야? 아니면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야? 확인을 하러 왔어요. 확인을 하러? 네. 언니가 신을 받기에는 조금 버거워. 응?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언니 사항이 조금 많이 안 좋게 들어와요. 네. 그리고 신을 받는기까지도 과정이 되게 힘들거든. 이거를 받기까지의 어떤 과정도 힘들지만 또 신을 받고 가는 과정도 무지하게 힘들어. 근데 스승이 어느 정도를 땡겨줘야지만이 영혼 할아버지한테 받는 거지만 네. 내가 스승한테 얼마나 잘 배우느냐에 따라서 내 앞가림도 빨리빨리 가느냐 안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더 함정에 빠느냐 될 수가 있어. 본인이 중심이 없으면 안 돼. 각오가 돼 있어야 신을 받을 각오는? 제가 지금 애 낳고 바로 남편이 사고로 죽는 바람에 지금 애가 두 돌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신랑이 갔어. 네. 애가 있어서 준비는 좀. 암으로 갔어? 아니, 사고로. 사고로? 네. 아, 안타깝구나. 응? 안타까운데, 아들이야? 네. 응? 아들. 애기는 몇 살 됐어? 두 돌 지났어. 결혼 생활도 얼마 안 했어서. 네. 언니가 더 비참할 수 있고 내 자신 초라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무당집에 더 의지할 수 있어요. 어? 네. 힘드니까 앞이 깜깜할 수 있고 나도 생각은 언니가
잘해야 돼. 이 무당이 봤을 때는 우리 언니가 신가물이 있는 건 사실이고 곤줄이 있는 것도 사실이야. 너희 집에 윗대 할머니가 조상에서도 이렇게 공을 들였고 이제 옛날에 말하면 이제 시주단지 업단지 모셨던 할머니 공줄도 있고 그 할머니 주력도 많고 너희 물돈을 고필던 할머니 고력고력 많았던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집안에 친가부리보다는 외가부리가 더 파란만장해요. 그쵸? 네. 그래서 엄마도 사실 반무당 사주야. 너희 엄마가 원래는 좀 이런 길을 조금 가야 되는 사주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본인 친정엄마도 편치는 않았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언니가 이게 가기에는 조금 버거워. 상도. 그쵸? 네. 어린애 대부르고 간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데 선생님도 피덩어리를 6개월짜리를 할아버지 모시고 갈 때에는 피가 거꾸로 쏟았어. 그냥 남이 얘기하듯이 그냥 그래 너 신가물 있어 너 이기까지 살아 한다고 그래서 누가 나 대신해서 밥 주고 떡 주고 돈 주고 하지 않아요. 애기 키우라고 누가 나한테 한 번은 용돈 줄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주지 않아요. 본인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남편도 없고 애도 키워야 되는데 좀 선생님 봤을 때는 아기가 어느 정도 컸으면 모르는데 이 길 가기에는 너무 신이 꽉 찼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버거워. 본인이 판단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 현실에 즉각을 해요. 이 길 가는 것도 정말 어려운 길이고 산에 다녀야 되고 신을 받고 나면 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아기가 지금 분별감이 없는데 그 아기 봐줘가면서 봐줄 사람도 없으면 네가 짊어지고 산에 다녀야 돼. 선생님도 배낭에 아이를 넣어갖고 다녔어. 산은 가야 되겠고 봐줄 사람은 없고 친정에서는 관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적대를 하고 멸시를 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그게 업이야. 그게 업인데 그게 닦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 오늘 신받았다고 내일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본인이 이런 지금 악조건에 무작정 신받으면 선생님 봤을 때는 곤란해. 누가 너희 인생을 대신해서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 신령님한테는 우리가 굴복을 해야 되고 또 신인을 받고 나서는 신령님한테 충성을 해야 돼.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되고 옥수를 나 잘 불리고 싶어서 잘하고 싶어서 영검하고 싶어서 옥수를 하루에 세 번, 네 번 우리 밥을 세네 번씩 먹으니까 두세 번씩 먹으니까 그러면 더 잘 불려주나 하고 내 착각에 신령님한테 옥수도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어디 비지도 못하고 지금은 뭐 그러지 않는데 선생님 많이 편해지고 세월이 많이 무궁하게 왔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깃발 시대 아니야. 그치? 만자 이렇게 깃발 꽂고 그런 거 봤지? 그런 시대에 손님 기다려야 되고 언제 오나 그러고 때에 따라 손님이 밖에 나가면은 전화해야 되고 어디에요 보사님 이러고 와야 되니까 자리도 못 비우고 애도 사실 제대로 못 키우고 그런 점이 많았어. 근데 본인이 앞으로 이 신을 받으면서 짊어지고 가야 될 현실이 무척이나 선생님 봤을 때는 되게 버거울 때가 많은데 그냥 본인이 신가물이 있다? 아니면 뭐 본인이 이거 안 하면은 또 아니면 내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서 남편은 또 이렇게 네가 신가물이 있으니까 남편은 일찍 사별을 했다 이런 말을 들어보면 본인이 제의식에 또 빈자리에 이런 거에 너무 감정이 치열해서 거기에 기대치를 가지고 또 아니면은 거기에 비중을 크게 잡으면 애도 당신도 제대로 못 가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 반대로 신의 길이 무척이나 힘든 길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턱대고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돼. 정말 네가 피죽을 먹더라도 지금보다 더 힘들 수도 있거든.
그래도 신령님을 정말 끄떡없이 가겠다는 마음이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선생님 두 가지를 봐. 신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정말 맞아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들을 해. 두 가지 형태가 있어. 뭐냐면 정말 깜이 돼. 정말 너는 이 길을 가야지만이 살고 잘할 수 있는 깜이 보여. 처음에 보면. 그러면 그런 사람을 신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뒤에 숨은 게 있어. 뭐가 있냐면 분명히 신은 맞는데 제대로 못할 아이들이 있어. 꽉 찼는데 못할 아이들이 있어. 뭐가? 게으르고, 응? 거만하고, 어?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이즈들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선생님이 절대 신을 안 내려줘. 또 하나, 좀 뭔가가 100원에서 10원이 모자라는 아이들이 있어. 조금 둔탁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분명 그런 아이들은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잘 가르쳐 놓으면 FM대로 가거든. 그런 애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도 버거울 뿐이지 잘 가를 아이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꽉 차는 애들을 빨리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보다는 좀 더디 약간 찌그러졌어도 이런 아이들이 더 매차게 나중에 잘 가는 아이들이 있거든. 그런 아이들은 내려줘 선생님. 네. 자네한테 왜 그런 이런 말을 하냐. 너는 지금 조금 덜 차 있어 선생님 봤을 때. 네. 또 너의 조건이 상이 현실이 너무 버거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민이가 선생님은 조금 동정은 가. 선생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이 데리고 산다라는 게 참 힘들어요. 그것도 남아인데 여자아이들은 가볍지요. 남아이들은 정말 버거워요. 크면 클수록 개구지고 또 정말 이 아이 잡으러 다녀야 되고 어느 깜빡 내가 손님 하나 보기 위해서 하다 보면 아이가 언제 밖에서 사고를 저질러. 그래서 선생님도 아이를 묶어놓고 점도 본 적도 있고 살기 위해서 때거리가 없어서 자네 보기에는 선생님이 요 대신판에 이렇게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편하게 온 것 같지 그러지 않거든. 운 날도 많고 죽고 싶은 날도 많아서 신을 의심한 적도 있었어. 내가 신을 받고 신을 의심한 적도 있었어. 그런데 우리 예민이가 생각을 좀 달리하고 현실은 네가 판단을 내리는 거야. 이무당 저무당한테 가서 네가 다 얘기를 했는데 각자의 말들이 다 틀리는 거는 너를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무당의 기운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때가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 또 어떤 선생님은 또 본인한테 기야 무당의 길을 갈 거면 빨리빨리 가라고 하는 무당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네가 헷갈릴 거야. 움직임이 많을 거야. 그치? 판단은 네가 해야 돼. 각오가 돼 있어야 돼. 첫째 일을 악물어야 돼. 정말 죽어도 내가 아이하고 법당에 신당에 무당이 돼서 내가 피죽을 먹어도 여기서 죽겠다라는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선생님은 애당초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섭거든. 사람이 또라이가 돼요. 막 신을 받고서 자불안성이야. 막 선생님들이 얘기하고 막 무당들이 얘기하면 자도체 빠지거든. 나는 오늘 무당 됐으니까 막 다 들 줄 알아. 내일 다 들 줄 알아. 그리고 신받아 놓고 안 돼. 안 되면 막 자기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못 끌어주고 사람이 인연법이라는 건 참 중요한 거야. 어떤 선생님한테 갔는데 잘 됐어. 어떤 선생님 갔는데 안 됐어. 똑같은 신따를 내렸는데도 얘는 빨라. 근데 얘는 늦어. 근데 그걸 못 견디고 인내력이 없으면 죽거든. 자기의 이 조갈증에 안 되면 또 뭐 티격이 나서 선생하고 뭐가 안 돼서 하다 보면 부부도 평생 살 것 같았는데
아기를 낳고 나니까 너한테 이런 버거운 불상사가 일어났지 않니? 네. 내일도 모르는 게 우리네 인생이잖아. 그치? 네. 본인이 알 수 없잖니. 근데 신을 받겠다, 안 받겠다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본인의 각오가 없으면 이거를 받고 나서 네가 제대로 못하면 조발증이 나서 또 없는 돈에 애하고 살아야 되는데 대출내 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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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면 또 어디 가서 또 해. 그 얘기 듣고 그걸 신갈이라고 해. 어? 그럼 또 신갈이를 해. 안 돼. 내 나름대로 내가 원했던 게 답이 안 나와. 어? 내가 판단해.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업이 닦일 때까지는 과정이 있거든. 금방 안 되거든. 그러면 이거를 신부모가 이끌어주고 또 신선생이 이끌어줘야 되는데 조금 서운하고 내가 비참하고 왜 사람이 아픈 데다가 더 가면은 더 내가 힘들어지면은 그거를 조금 못하고 내가 우쭈거리고 내가 비참해지면 그거에 대한 서운함은 몇 배거든. 그 다음부터 못 있어. 그럼 또 튕겨나가. 또 안 돼. 그럼 돈 땡겨 못 땡겨 해갖고 또 없는 돈에 또 해. 이러다가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다 뒤집어 엎고 미친년 될 때도 많아. 그래갖고 여기 와갖고 선생님 나 어떡해요. 한번 신을 받으면 이게 자불안성이 된단 말이야. 잘 해갖고 가면은 다행이지만. 근데 선생님 많은 사람을 봐왔거든. 100명 중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야. 10명밖에 없어. 100명이 다 잘하지 않아. 선생님 결론 내려줄게. 예민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지금은 아니야. 애하고 살아야 돼. 알았지? 네. 선생님이 네가 많이 지금 불안해 떨고 있고 미래를 봤을 때 이 아이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의지할 곳도 없고 네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 마음이 지금 안도가 안 돼 있거든. 너를 선생님 받아보니까. 네. 선생님 부적 하나 내려줄게. 응? 네. 심신안정보하고 본인 마음 불안증하고 선생님이 신감을 눌러주는 부적을 조금 내려줄 테니까 그 불을 좀 몸에다가 당분간 한 100일 동안은 부착을 해. 응? 네. 지갑 같은 데 넣지 말고 네. 몸에다 좀 부착을 해. 브라자 속에 넣는다든지. 돈 드려야 되지 않아요? 부적은 공짜로 받으면 효과가 없어요. 선생님이 성의껏 받을 테니까 알았지? 네. 본인이 부정 얘기 저기 뭐 가격은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영상 찍으니까 얘기하고 우선은 부적을 내려줄 테니까 일주일 뒤에 선생님 기도하고 내려줄 테니까 부적 내린 거 기도해주고 줄 테니까 일주일 뒤에 받으러 오고 오늘 선생님 얘기가 너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네. 그렇게 하고 애하고 우선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네 자신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애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서 얼마큼 살아야 되고 네 계획으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안 됐을 때 이런 말들을 내가 들었으니까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해보리라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지금 조금 멈춰 있어. 그리고 조금 기술을 배워. 어? 애하고 살려면 기술을 배워. 제빵 기술이라도 뭐래도 좀 하나 이렇게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기술력을 좀 갖춰서 애하고 좀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 네.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그래. 또 궁금한 거 있어? 아니. 괜찮아? 네. 그래. 힘내라. 네. 다음 주에 올게요. 그래. 가. 네,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